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캣 강의 아세라 25강이고요. 오늘 2022학년도 대수능 30%짜리 문제인데, 과연 우리가 보게 될2025 수능에서 이런 지문과 이런 선지, 지문도 어렵고 선지도 어려운데, 나올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수능은 지문은 쉬워지고 선지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여러분이 제대로 잘 파셔도 요즘 수능에서의 고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쉽게 풀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좀 힘들더라도 공부는 빡세게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실제로. 자, 독해 기본 원리, 첫 문장 글의 방향성. 대명사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자, 함축음이 문제. 빈칸 문제와 코드가 같다. 빈칸 문제의 코드는 답의 근거 측면에서 찾고, 보기가 방향성이 동일한지를 찾고, 선지의 방향성이 반대인지 글의 내용과 무관인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자, 이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가 제가 지금도 여전히 기억이 남는 게, 그 당시에 2021년 11월에 수능을 보고 나서 좀 잘하는 친구들이 그모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그 무슨 사이트가 있습니다. 수험생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있는 친구들 중에 좀 많은 친구들이 수능이 끝나고 나서 이 문제를 갖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의제기를 정말 많이 신청했던 문제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 재판에 보내겠다고 해서 이렇게 이의제기가 들어갔었는데 기각됐었던, 왜냐, 아무 문제가 없었던 문제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사태를 보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이 진짜 수능 문제를 풀때 정석적으로 푸는 법을 모르는구나라는 걸좀 깨달았던 게 있었고, 이건 누가 봐도 답이 그냥 2번이에요. 이번에 certainly and persistence have achieved already. 근데 그 당시에 애들이 어떤 말을 많이 했냐면, 3번도 답이 될수 있다. 오류다. 아니요, 3번이 답이 되면 1, 4, 5도 답이 돼요. 자,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수능은 방향성 싸움이다. 나머지 4개의 선지의 방향성이 같았고요. 이해되시죠? 나머지 하나인 2번만이 방향성이 달랐기 때문에 방향성상 1, 3, 4, 5가 같고 2번이 다르니 2번의 certainly and persistence many achieved already가 답이었던 거 확실합니다. 이건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빈칸 답이 문제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빈칸의 답은 우리가 이따 볼 테지만 빈칸의 답은 역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닌 과학이 중시 여기는, 역사가 중요시 여기지 않거나 과학이 중시 여기는 성질이 빈칸에 들어갔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답이 2번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때 퀘스천을 그 당시에 이제 EBS에서 해설지가 올라오잖아요? 의문을 제기하다라고 해설을 적어 놨었습니다. 그러면, 맞아요? 빈칸에 의문을 제기해야지만 역사가 좋아하는 것이니, 역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싫어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해야지만 역사가 좋아하는 게 되는 거니까, 빈칸은 역사가 싫어하는 거, 과학이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정확성과 확장성이라는 것이 답이 2번이 맞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애들이 많이 이의제기를 했던 게 그거야. 네, 퀘스천이 의문을 제기하다는 뜻인 건 알겠는데요. 퀘스천에 그냥 질문하다는 뜻도 있잖아요. 맞죠? 그럼 제가 질문하다는 뜻이라면 우리가 정말 역사가 좋아하는 것에 그냥 질문을 한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의제기를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향성이 네 개가 같고 하나가 다르니까 방향성상 분명히 수능적 코드에 맞춰서 낸 문제, 이게 2번이 답이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자, 이게 정말 중요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단어가 그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는 맥락을 파악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Confusion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그런 이의제기가 성립이 될수 있고,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Confusion이 왜 나왔는가를 신경 쓰지 않고 저 빈칸과 그 주변의 단어만 본 거죠. 그러면 큰일 나고 작살 나고, 그러면 올해 2025 수능에서도 틀리게 됩니다. 왜? 그런 식의 낚시법이 올해 2024 수능에서도 분명히 나왔었거든요. 단어의 의무 부여해가지고 엉뚱하게 답 찾게 만드는 거. 왜냐? 혼란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혼란이라는 게 뭐예요? 혼동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혼동이라는 게 뭔데? 기존에 있는 거를 인정하면 혼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confusion 하고 쉼표 다음에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continue questioning 한 거야. 외부 사람이 봤을 때에는 역사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걸로 보여. 왜?
빈칸에 자꾸 퀘스처닝을 지속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역사가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되니 역사는 기존에 있던 것에 찬성을 해야지 외부 사람이 봤을 때 역사가 혼란스러움을 만든 것처럼 보일까? 아니면 반대를 해야지 외부 사람이 봤을 때 역사가 혼란을 만든 것처럼 보일까? 그렇죠. 컨퓨전 때문에 카스촌은 무조건 의문을 제기하다가 됩니다. 이게 없었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수능 문제 내실 때 진짜 디테일하게 내요. 엄청나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단어가 진짜 중요했어. 아웃사이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역사는 있지 엄청나게 혼란함을 초래하는 애처럼 보여.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뭐야? 지속적으로 퀘스처닝을 하니까 혼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인대. 빈칸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기존에 어떤 A라는 기준이 있어. 그 A란 기준에 찬성을 하면 혼란을 만들어내겠니? 안 만들어내겠니? 안 만들어내겠죠. 근데 기존의 A라는 어떤 기준에 자꾸 뭔가 의문을 제기하니까 혼란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맞죠. 이 confusion 때문에 무조건 question은 의문을 제기하다가 됩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항상 기준이라고 여겨져 왔던 일반적인 통념이나 일반적인 사상에 의문을 제기하고 여기에 딴지를 거니까 남들이 봤을 때 쟤는 혼란스러움과 혼동을 만드는 것으로 보이겠죠. 이 단어 때문에 무조건 카스는 의문을 제기하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그런 식의 이상한 설명이 나오는 거죠. 질문하다도 안 되나요? 질문하면 안 되죠. 그냥 질문만 했으면 혼란을 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고. Confusion 때문에 question은 무조건 의문을 제기하다야. 그래서 빈칸은 뭐? 그렇지. 빈칸 답은 일단 이렇게 봅시다. 역사가 중시 여기지 않는 거. 그래서 과학이 중시 여기는 게 답이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이 정도로 파악하고 이제 우리가 글을 읽어볼게. 얘들아, 이 정도 글은 좀 잘 읽었으면 좋겠어. 이 글을 흐름을 잡아서 읽을 줄 알면 그 순간 여러분은 헐헐 날게 되는 날개를 들게 되는 거죠. 일단 빈칸 답은 역사가 중시 여기지 않는 거. 과학이 중시 여기는 게 답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해볼게요. 페이지는 어디로 가시냐면 50쪽에 쪼개진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precision and determinacy are necessary requirement for a meaningful scientific debate 그랬죠. 정확성과 확장성은 필수적인 requirement, 어떤 요구사항이에요. 근데 요구사항은 모든 의미 있는 과학적 논쟁에서 요구사항인데요. 그리고 과학에서의 진보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학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과학에서의 진보는 큰 범위로 봤을 때 어떤 이전까지의 더 커다란 정확성을 성취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글을 읽어 나가니까 제가 한번 표를 좀 만들어서, 자,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그 역사라는 것이 있고요. 이 역사적인 진술이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있을 테죠. 그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게 있을 테죠. 이걸 저희가 한번 글을 읽으면서 파악을 해볼게요. 이게 되게 좀 중요합니다. 자, 이제 글을 읽는 거야. 자, 정확성과 확정성은요, 필수적인 요건이에요. 모든 의미 있는 과학에서 중요한 거죠. 그리고 과학에서의 진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큰 범위까지는 이전보다 더 큰 정확성을 성취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과학에선 정확성과 확정성이 중요하대요. 근데 이미 벗이 나오고요. 역사는 하면서 대상이 바뀌죠. 그러면 일단 버텼으니까 역사는, 그렇지, 중요시 여기지 않아. 무엇을? 정확성과 확정성을. 얘가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건 이쪽이겠죠. 정확성과 확정성.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표현이라는 것은요, put a premium on a population of representation. 표현에 어떤 말 그대로 preposition 하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이 있는데, 말 그대로 증식이잖아. 밑에 있을 거야 아마. 증식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요. Hence, therefore, 그러므로 not a verb이죠. Not on, but on 병렬 구조야. 즉, 한 표현의 정제라기보다는, 그러면 분명히 not이니까 이쪽에 뭐가 있겠어요? 정제가 있겠네요. Refinement. 그리고 진술 표현의 증식은 이쪽이겠네요.
됐을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겠죠. 이거보다는 but on the production of an ever more varied set of advantage 어떤 다양한 세트에 좀 더 많은 표현, 표상, 진술의 생산에 좀 더 중요성을 가하는 게 역사가 중시 여기는 거야. 자,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 varied set 하는 순간 varied 뭐로 보여야 돼? different다. 그럼 이 순간 봐봐. 글의 흐름이 자유자재로 느껴지기 시작해야 돼. 제가 처음에 1강, 2강, 3강, 4강, 5강 할 때 제발 부탁인데 various, diverse는 different로 보여야 되고 universal, general은 뭐다 same으로 보여야 되고 그럼 이 순간 역사는 다양한 걸 다 옳다고 인정하는 거지. 많아도 다 인정하는데 과학은 하나만 있고 정확해야 되고 정제되고 뭔가 계속 좁혀줘야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런 면에서 반대인 거야. 얘는 오직 only one의 느낌으로 하나나 아니면 정말 소수의. 정말 많이 봐주면 정말 소수의.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단 하나만 오라. 정확한 것만 찾아야 돼. 근데 역사는 아니야. 다양하게 다르게. 얘가 맞고 쟤도 맞을 수 있어.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역사다. 이런 느낌 잡았으면 콜. 이거 디퍼런트로 보이면 끝나죠. 그럼 선지도 다 그런 식으로 보여야 돼. 멀티플 디퍼런트. 이해되지? 같은 말 다른 표현이잖아. 이렇게 답을 찾고 보기로 가야 얘가 방향성이 같은가 다른가를 알 수 있는 게 순조 코드라니까. 그럼 너는 선지에서 멀티플 봤지 디퍼런트로 보였어야 돼. 얼터너티브 얘도 디퍼런트야. 기존과 다른 대안이니까. 근데 얘는 이미 지문에 있었으니까 얼터너티브가. 이해되셨을까?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해되셨을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역사적 통찰력은요. 또 not but이 나오죠. 병렬 구조입니다. 자, 역사적 통찰력은 첫 번째, 지속적인 이전의 선택사항을 좁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럼 narrowing down도 이쪽이겠네요. 그렇죠. 얘가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 그러니까 지금 잘 보셔야 돼. 이쪽은 역사가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고, 여러분. 이쪽은 역사가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역사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지금 중요시 여기는 거. 자, 그리고 또 뭐의 문제도 아니에요. not이 있죠. approximation이니까 대략 거기로 접근하는 거니까 근접, 접근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진실의 근접도 아니며 진실의 근접도 이쪽이겠네요. 그리고 but, 대조적으로 어디에 중점을 둔다? 폭발. 가능한 관점에 폭발에 중점을 둔답니다. 그럼 explosion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럼 이 느낌도 어떤 느낌인 거야? 폭발이니까 졸라 많아요. 다른 것도 다 인정해줘요. 이런 걸 잡았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인가요? it, 제발 그냥 it 하지 말고 앞에 뭐였어요? 받아서 해석합시다. 역사적 통찰력은 앞 문장의 주어가 뭐였는데 그렇지 앞 문장의 대상이 뭐였는데 분명히 봐봐 historical insight였잖아. 그러니까 예로 받아서 해석을 해야지. 즉 그것인 역사적 통찰력은요. 얘가 계속 주체입니다. 역사적인 진술, 역사적 통찰력은요. therefore, 그러므로. 그러므로 unmask, mask의 반대말이지 않을까. 벗겨내는 거지. 이전에 얘들아 잘 봐. 정확성과 확정성이라는 착각을 벗겨내는 게 얘의 목표야. 당연히 역사 입장에서는 정확성과 확정성이 착각이겠죠. 왜? 자기가 봤을 때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과학이 부르짖은 거니까. 그럼 봐. 얘들아 착각. 착각이 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잖아. 이게 선지 2번에 seemingly로 연결이 돼. 선지 2번 봐봐. 이미 성취된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 보이는. 2번 선지 봐봐. 겉으로 보기에 이미 성취된 것처럼 보이는 정확성과 확정성. 교수님들이 진짜 짱이죠. 여기 seemingly가 없었으면 되게 애매해져요. 2번 선지 다시 봐봐. 겉으로 보기에 이미 성취된 것처럼 보이는 정확성과 확정성. 겉으로 보기에만 성취된 것처럼 보이는 것뿐. 속을 들여다보면 성취된 게 아니야. 왜? 착각이거든. 그렇게 성취됐다고 느껴지는. 그래서 illusion 때문에 세미미가 들어간 거야. 진짜 여러분 수능은 진짜 디테일의 끝판왕이야. 그래서 교육청하고 달라. 세미미가 왜 나왔을까? 선지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2번 선지에 seemingly 겉으로 보기가 왜 나왔지? 아, 착각. 착각을 벗겨내. 사실은 정확성과 확정성은 착각이야.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 속을 들여다보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겉으로 보기엔 이미 성취된 것처럼 보이는 정확성과 확정성. 속은 아니야. 똑같은 말이야. 교육청이나, 그러니까 교육청과 육구평가원이 또 결이 다르고,
6급 평가원과 수능의 결이 또 다른데. 여러분, 교육청은 요즘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한 문장만 보면 그래도 내가 좀 찍을 수 있는 문제가 예전보단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있다고, 한두 문제 있다고 치자면, 수능은 단언하건대 없어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같은 말 다른 표현에 익숙지 않으면 답을 못 찾아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역사적 진실은 그러므로 뭘 목표로 해요? 정확성과 확장성이라는 과학이 부르짖었던 이러한 착각을 벗겨내는 것이 얘의 목표겠죠, 당연히. 근데 바이니까 수단이잖아. 이걸 생산함으로써. 그러니까 뒤에 거는 분명히 역사적 진술이 중시적인 게 맞겠지. 뭘 생산해서 얘를 벗겨내? 새롭고 대안이 되는 표현 증식을 통해서. 그럼 여기 맞아. 여기 뭐 들어가는 거 맞아? 그렇지. New and alternative 들어가는 거 맞아.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그리고 정확성과 확장성의 착각을 벗겨낸다. 이것도 답이겠죠? 이 정도는 우리가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그럼 뒤에 거는 과학이 중시 여기는 거고, 역사가 중시 여기지 않는 거겠네요. Achieving truth by careful analysis of what is right and wrong in the previous representation. 이전에 표현 진술 증식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주의 깊은 분석을 통한 진실의 성취라기보다는, 그러면 주의 깊은 분석도 이쪽이었겠네? rather than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쪽에 있었을 거 아니야. careful analysis 됐을까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rather than 때문에 비교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 부분.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 가. 어우, 길긴 한데. 자, 여기까지 잘 왔어요. 좀만 참아봐요.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 역사적 진술의 관점으로부터 역사적 통찰력의 발달은 이 부분. outsider, 외부인에게는 이전보다 더 많이 혼란이라는 과정으로서 여겨질 수 있대. 혼란스러워 보여. 왜? 기존에 있는 거에 자꾸 딴지를 거니까 혼란스럽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얘 때문에 퀘스천은 이러한 이유로 그 의문을 제기하다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이 돼야 돼.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독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즉, 쉼표하고 부연 설명 나오죠. 이 혼란의 개념이 뭔지. 빈칸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혼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여. 그럼 보세요.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과학에 있어서의 과학이 중시 여기는 것처럼 진실에 대한 근적. 여기 있었잖아. 이게 아니라 빈칸에 혼란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여. 그럼 당연히 빈칸은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여기에 딴지를 걸어야지만 역사가 좋아하는 것이니 역사가 싫어하는 것에 딴지를 걸어야지만 역사가 좋아하는 게될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 이게 다 답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얘들아. 수능이 이래서 유기적 흐름을 제가 잡으라고 자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찾았잖아. 됐을까? 잘 들어오고 있군. 녹화가 잘 되고 있군. 좋습니다. 이렇게 내가 찾았잖아요.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요, 선지에 정제가 있었어요. 그럼 걔도 답이에요. 선지에 narrowing down이 있었어요. 그럼 걔도 답이고요. 진실의 근접이 있었으면 걔도 답이고요. 주의 깊은 분석이 선지에 있었으면 걔도 답이에요. 근데 이번엔 정확성과 확정성이 선지에 있었던 거죠. 원래는 그렇게 푸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풀어야죠.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러고 이제 우리는 선지를 갑니다. 다 읽었고, 이제 선지 분석해서 답이 뭔지를 찾아야 되겠죠. 자, 시작해 봅니다. 편의상 중요하게 여기는 걸 A라고 하고 중시 여기지 않는 걸 B라고 할게요. 됐을까요? 그럼 이제 시작해 봅니다. 기준인데요. 역사적 표현 진술을 평가하는 기준이랍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표현 진술을 평가하는 기준하는 순간, 당연히 이 역사적 진술을 평가하는 기준은 얘가 좋아하는 걸로 얘를 평가하겠어요? 얘가 싫어하는 걸로 얘를 평가하겠어요? 당연히 얘가 좋아하고 얘가 선호하는 게 얘의 기준이 되겠죠? 그럼 A겠네요. B는요? 아, 2번은요? 겉으로 보기에 이미 성취된 것처럼 보이는 정확성과 확정성. 얘는 B네요. 그러니까 이미 답이 갈립니다. 3번 봐봐. 어떤 사건에 있어서의 대안이 되는 해석 분석의 가능성. Alternative 이쪽에 있었지? 오, A야. 자, 공존인데요. 자, multiple 하는 순간 뭐로 보이면 돼요? different죠. 그리고 분명히 많다, 다르다.
이런 느낌이잖아. 똑같은 것만이 아닌 다른 다양한 많은 것도 인정하는 거니까 디퍼런트와 같은 방향성으로 보였어야 돼. 네가 글을 읽었으면 이렇게 하고 멀티플을 보면 얘는 디퍼런트고 이쪽으로 보였어야 된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역사적 세계에 있어서의 각기 다른 다양하고 많은 뷰포인트, 관점의 공존 가능성. 그럼 얘는 A잖아. 또 이제 5번 가봐. 올바름, 정확성과 신뢰성. Correctness 나왔네? 얘 아닌가요? 제발 단어만 보지 마. 얘가 수식을 한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죠. 문장과 구를 통째로 다 보셔야 돼. 제발 부탁이야. 역사적 증거가 모아온 정확성과 신뢰성이야. 그럼 여러분, 역사적 증거가 모아왔대요. 모아온 역사적 증거야. 얘가 모아온 거래. 그럼 얘는 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모아왔겠어? 아니면 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모아왔겠어? 당연히 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왔겠지. 그러니까 이 A의 정확성, 올바름과 신뢰성이야. 그냥 A야. 이렇게 풀었어야죠. 그럼 답몇 번? 그렇죠. 얘밖에 답이 안 돼. 이번에 certainty and precision seemingly achieved already. 이미 겉으로 보기에 성취된 것처럼 보이는 정확성과 확정성. 2번이 답이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그치.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이걸 보는 순간, 아, illusion, 착각, 이랬어야지 된다. 끝. 어렵지만. 이 정도 해야지 여러분의 실력이 늘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또 다음 26강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